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대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A1에서 B에 5, D에 1에서 D에 5를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차트를 작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1에서 B에 5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 A1에서 이제 B에 5까지. 그러니까 구분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인데 이제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DA1에서 DA5 구성비죠? 바로 이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23, 237, 28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구성비는 퍼센트죠? 그죠? 자, 이랬을 때그 차트를 작성하려고 할때 가장 적합한 종류는 어느 것인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값 차이가 큰 경우라든가, 또는 다른 종류. 지금 같은 경우 매출액하고, 그 다음 구성비하고, 퍼센트죠? 다르죠? 이랬을 때는 반드시 보조축을 사용한다라는 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데이터의 값 차이가 큰 경우라든가, 또이 매출액이랑 구성비처럼 서로 다른 종류, 다른 성격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조축을 이용해서 차트를 그려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보면 1번 기본축만 있는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을 차트로 사용한 혼합형 차트 이렇게 돼 있죠. 그 문제에서 뭐뭐만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냄새가 나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도 기본축만 사용할 수가 없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구성비 이런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보조축을 이용한다 말씀드렸었어요. 두 번째, 기본축만. 얘도 그렇죠? 세 번째, 원형 대 가로막대형. 네 번째, 기본축과 보조축이 있는 세로막대형과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한 혼합형 차트. 그렇죠? 그래서 보조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내용. 데이터가 큰 차이가 난다거나, 또는 매출액 구성비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축과 더불어서 보조축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은 정답 4번이고요. 칠판 지우고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는 A 20 곱하기 B의 21이나 뭐뭐뭐입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죠. 바로 이건데, 지금 이 물음표하고 요 물음표하고 이 애스터리스크 별표는요, 우리가 와일드 카드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와일드 카드, 와일드 문자라 그러는데, 이거와 같이 곱셈 수식이나 의문문을 여기 와일드 문자 별표나 이제 퀘션 마크, 물음표 기호를 이용해서 검색하고자 할때 아래 그림에 찾을 내용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하고 예 자체를 찾는 거예요. 그죠? 와일드 문자를.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릿속으로 뭘 넣어두셔야 되냐면, 와일드 문자 얘네 자체를 찾을 때는요,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아하, 엑셀에서 와일드 카드 문자 별표나 퀘션마크 물음표를 찾을 때는 얘들은 와일드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얘네 자체를 찾아줄 때는 앞에 이 물결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입니까, 여기 물음표,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안에는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죠? 여기는 이제 그냥 1, 3 숫자, 0 같은 경우도 이 곱하기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입니까, 물음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홈탭에서 편집, 찾기 및 선택 가야 되겠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찾기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우리 화면은 잘안 보이지만 이걸 좀 잠깐 이동할까요? 자, 이렇게 찾기 보이죠? 바로 이제 찾기를 누르게 되면 다시 화면은 원래대로 좀 돌아오고, 자, 이거죠.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찾을 내용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바꾸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찾기 누르면 이렇게 되고 또 옵션 누르면 이제 더 나타나죠. 찾을 내용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물음표를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뭐라 그랬었죠? 그렇죠. 와일드 카드 문자를 찾을 때는 물결 표시를 해줘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찾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찾기를 누르면 지금 요 물음표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찾기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입니까 물음표로 가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물결 표시 물음표. 그러니까 물음표를 계속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또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물음표가 아니고 애스터리스크 쉽게 이제 별표인데 자 다음 찾기 그러면은 아까는 B의 11 곱하기 A 13 곱하기 찾아줬죠?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E의 21 곱하기 F의 21 곱하기가 있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로는 안 가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를 찾아줄 때는 물결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니까 어렵지 않죠? 가겠습니다. 자, 22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물결 기호 뒤에 애스터리스크나 물음표를 붙여준다라는 거. 자, 22번은 여러분들 직접 보셨으니까 아마 이제 머릿속에 금방 이해가실 거고 또 머릿속에 이제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와일드 카드 별표나 물음표를 찾을 때는 물결 표시를 앞에다 넣어준다라는 거. 자, 어렵지 않죠?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가상 분석 도구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 작성 시 그 변경 셀 상자에 하나의 참조 셀만 지정할 수 있다. 뭐 제가 아까 우리 21번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항상 옳지 않은 것 할 때요. 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만들 때 시험 문제를 내는 그 출제위원회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만들 때는 항상 무리수를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뭐만 오로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문구가 들어가요.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변경 셀은 하나의 참조 셀만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개가 가능하죠.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정답 1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두 개가 발표가 됐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또 뭐가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보고서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다시 수행하지 않는다. 이건 맞고요. 세 번째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보고서 만들 수 있고 자 2번 3번은 맞아요. 네 번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결과 셀이 필요하지 않다. 그 시나리오 결과 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으로 발표가 됐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물론 23번 문제 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1번 4번 두 중에 하나 답했는데 틀린 줄 알았는데 두 개가 정답 처리돼가지고 이제 붙은 분도 계시고 그렇죠. 뭐 그런 분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24번 같은 문제는 2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3번이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제는 우리 책에 있는 그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예제 그대로 이제 제가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 가상 분석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가시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저조 상승 저저저 상승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편집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을 보면은 그 여기 이제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 셀 보면 뒤에 2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2인데 이 뒤에 2를 변경 셀을 제가 하나를 하지 않고 여러 개 한번 해볼게요. 밑에까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누르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시죠? 변경 셀이 너무 많습니다. 32개까지의 변경 셀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변경 셀이 너무 많다. 32개까지 32개까지만 써주세요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정답 아까 1번 하나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틀린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닫기 하고 요 시나리오 좀 만든 건데 결과 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나리오 관리자 직접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4번 가겠습니다. 한참 내려가네요. 24번 아레시트를 출력할 경우 4페이지로 출력이 된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페이지 잘 안 보이지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글자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이제 4페이지로 출력이 되는 경우인데, 다음 중 그 페이지 설정의 배율 속성을 이용해서 A1에서 I30 영역의 모든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하려 한다. 설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24번 같은 문제는 그 실무 예제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는, 사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여러 개 이게 있는 경우에 한 페이지에 다 인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정답은요. 그 자동 맞춤에 가셔가지고 그 용지의 너비, 그 다음에 높이를요. 각각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축소확대 비율 100% 이것도 아니고요.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를 1, 여기는 좋은데 용지 높이는 공백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고, 또 여기를 용지 너비를 공백, 여기는 1 공백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용지 너비도 1, 높이도 1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4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보다도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의 1, 그 다음에 높이도 1로 주면 된다라는 거.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 다음과 같이 A2에서 A5 범위의 글꼴을 11포인트 크기의 도듬으로 설정하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한다.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구문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뭐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가겠습니다. 자, 25번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그 이 개발도구에 가시면은 이제 이 매크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한번 할 텐데, 자, 매크로 기록을 한번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름은 매크로 2로 가고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A2에서부터 A5까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홈에 가가지고 뭐 글꼴을 도듬 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11로 줬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했다. 이랬을 때 이제 여기 매크로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매크로 1, 아까 우리 매크로 2였었죠? 1은 이제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집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한 행동은 뭐냐면, 자, 여기 매크로 2가 이름이죠. 매크로 이름이 되는 거고, 서브 앤드 서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주석이 되는 거죠. 앞에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 마크가 되면서 주석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레인지 범위를요 A2에서 A5를 갖다가 뭐 했습니까?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range A2에서 A5.select 됐어요. 그 다음에 with라는 거는 이제 명령어로 한꺼번에 여기다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elect.font 이제 폰트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건데, 선택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도듬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 글꼴,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글꼴 이름이 네임이에요. 그 다음에 크기는요, 아까 11, 사이즈 11.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건 네임, 아, 글꼴 이름은 네임이라는 명령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사이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이즈는 뭐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크기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네임으로 준다라는 거,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해하셨나요? 자, range, select, select.font, 그 다음에 name은 도듬, 그 다음에 size는 11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자, and, 여기, with, and with, 아까 우리 화면에는 and with가 안 보였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sub, and sub, 요거 매크로와, 여기서는 이제 매크로 1이 이름이고 아까는 우리 매크로 2였었죠. 그건 상관이 없고, 그 다음 range A2에서 A5 select 맞죠. 그 다음에 with select.font 맞죠. 그 다음에 도듬, 아까 뭐라 그랬었습니까?
네임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글꼴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 뭘로 돼 있어요? 타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셨지만, 처음부터 이걸 봤을 때, 아, 그렇지. 도둠이니까 타입을 도둠으로 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타입이 아닌 것보다 네임이다라는 거죠. 크기는요, 사이즈. 이건 뭐더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거, 레인지 잘못된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셀렉트도 잘못된 거 없고, 그 다음에 엔드 위드 잘못된 거 없고, 정답은 25번에 타입이 아니고 뭐다? 네임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뭐, 한 번만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운 문제죠. 자, 25번의 정답은 3번. 타입이 된다라는 거. 26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나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매크로. 자, 우리 MACR로 매크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매크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크다, big, large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커다랗다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 매크로라는 건 커다랗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마이크로 작은 작업들이 모아 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크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매크로라는 건 작은 작업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로 뭉태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해두고요. 가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F8을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다. 그 매크로 실행할 땐 Alt 플러스 F8이에요. Alt 누르고 그 다음에 F8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틀려요. 옳지 않은 거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거는 맞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지우고요. 2번, 매크로를 시작하는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시작하려면 절대 참조를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세 번째, 기록된 매크로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연하죠.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자, 중복돼요. 그럴 때는요.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예를 들어서 컨트롤 플러스 C다. 그럼 복사 아닙니까? 근데 매크로에서 다른 기능으로 써버렸다. 그러면 매크로가 우선이에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번째, 매크로 이름을 오토라는 건 자동이죠. 그 다음에 오픈, 열어라 이거죠. 로 지정하게 되면 기록된 매크로가 그 파일을 열 때, 오픈할 때 자동으로 오토 실행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이 되는 거고요. 이 4번 문제, 4번 보기는요. 이 4번 보기는 2013년도 3월 9일 날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 다음 시험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기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죠. 보기를 가지고, 보기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다음에 또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실 때 기출 문제를 공부하신다는 얘기는 보험을 들어두시는 거예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의 출제의 그 레벨은 항상 유사하게, 비슷하게 레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출 문제를 가지고 유사하게 내면은 그 레벨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출문제를 참고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출제위원들도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당연히 기출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26번의 정답은 1번이고, 4번이 요 다음 기출문제에서도 또 출제가 됐었어요. 가겠습니다. 27번. 자, 27번 같은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는데, 뭐, 어렵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그 시험을 보실 때, 이거 내가, 이런 건나 약한데,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정말 어렵게 냈겠습니까? 무언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뚫고 들어가 보면, 분석해 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의뢰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가겠습니다. 27번 다음 프로시저는 C에 반해서 C의 20 영역에 있는 절대값이 0.5보다 작은 숫자를 모두 0으로 설정한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코드인데 A에서 D 부분에 입력한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뭐 주관식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하나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줄을 칠게요. 줄을 쳐가겠습니다. 자, 서브 앤드 서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투 제로 제로로 만들어준다라는 0으로 설정해준다라는 이름 잘 붙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카운트가 나오고요. 1, 2, 20 자, 요거를 번역을 할 줄 아셔야 돼요. 1부터 20까지죠. 그럼 여기서 스쳐 지나가야 되는 명령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뭘 넣으신다고요? 그럼 보기를 보세요. for, while, for, 여러분들은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 항상 맹점이 이런 거죠. 1, 2, 3, 4 보기를 딱 보면요. for, while, for, for예요. 그럼 정답이 while이겠습니까? 포겠습니까? 포죠. for, for죠. 왜냐? 왜요? while이 정답이면 바로 한 번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로 정답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1, 3, 4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 센스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럼 A번이 포구나. 그럼 포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포넥스트 문이요. 반복 문이요. 여기 넥스트 있지 않습니까? 포넥스트. 아, 그럼 포넥스트 확실하네요. 여기 포넥스트. 그죠? 카운트 카운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넥스트 반복 문이에요. 그럼 1부터 20까지 스텝 1 증가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에서 20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 1부터 20까지 0에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포문이에요. 그럼 1, 3, 4, 3개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또 가요. 세트 시켜라. 커서의 셀을 뭘로? 워크시트의 시트 1. 그러니까 시트 1이라는 워크시트에서 무슨 무슨 카운트, 콤마,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f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카운트는요. 카운트는 여기는 지금 얘는 1부터 어디까지 가요? 2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C인데 C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C에 1에서 C에 20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시트에서 이렇게 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20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BC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ABC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카운트는 1부터 20까지 가요. 그죠? 그럼 1행 여기요. 여기 어딘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지금 C에 1에서 C에 20이니까 여기서부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C에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BC니까 얘가 뭐가 돼요? 1열, 2열, 3열. C는 3열이 되죠. 그럼 여기가 1,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요. 2, 3. 여기는요. 3, 3. 4, 3. 이해하셨나요? 1행 3열, 2행 3열, 3행 3열, 4행 3열. 이거면 지금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 셀이니까 그죠? 레인지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셀.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요. 3번 같은 경우,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C하고 3이 돼 있어요. C라 그러면은 얘는 모르거든요. 아까 제가 3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C는 3열. 그러니까 여기가 셀은 셀들인데 1, 3, 2, 3, 3, 3, 4, 3. 됐죠? 그 다음 if 만약에 어떤 그 수치가 0.5 자 0.5보다 작은 값을 0으로 세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무슨 값이? 절대값이. 절대값 그러면은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네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위원은 그나마 어렵게 내지 않고 쉽게 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3번, 4번 둘 다 ABS 절대값이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 코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뚫고 들어가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보기를 배열해 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while 절대 정답 아니죠. 444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cell 카운트는 1부터 20이니까 1행 그 다음에 c는 마침 또 보기 c가 또 c열이에요. 그러니까 3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c의 3.
그럼 이제 셀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절대 아니고 3,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ABS, ABS 쉽게 보기를 해놨어요. 자, 27번의 정답 4번이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에게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보기가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주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딱 주고 전부 다 가로치기 보기 없이 쓰세요. 그러면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파고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그 2012년도 9월 22일 날 시행된 이 엑셀 문제는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오히려 2013년도 1회 때, 2회 때 나온 엑셀 문제보다 2012년도 9월 22일 날 시행된 문제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많이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제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예제를 그 엑셀을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엑셀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셔야 되겠죠. 28번 좀 스피드 있게 쉬운 문제는 좀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BA2에서 BO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했을 때 입력할 수 없는 값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제한 대상은 정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최소가 10이고 최대가 20이에요. 됐죠? 그러면 10에서 20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때 입력할 수 없는 값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10에서 20에 되고, 뭐 15는 당연히 사이에 있으니까 되고, 20도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0은 안 되죠. 최소값을 10으로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그림만 봤을 땐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28번 정답 1번이고요.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 같은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작업 환경 설정을 위한 엑셀 옵션의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본 설정에 그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실시간 미리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사항을 커서로 가리킬 때 해당 기능이 문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결과를 미리 보여준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죠.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이기 때문에 미리 보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우리 글꼴색 바꿀 때 엑셀에서 이제 글꼴색을 바꿀 때 지금 바꾼 건 아닌데, 글꼴색에서 만약에 검은색이었는데 빨간색을 딱 갖다 대면 그 글꼴색이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글꼴색 바꿀 때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고, 맞고요. 두 번째, 수식의 수식 작업. 그 수식의 표 이름 사용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 행 또는 열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레이블을 정의된 이름처럼 수식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맞고. 세 번째, 저장의 통합 문서 저장. 다른 형식으로 파일 저장해서 통합 문서의 저장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이제 4번 찍고 나오시면 바로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고급의 이 통합 문서의 계산 대상에서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 그러니까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 그 문서가 있고 이 문서가 있을 때 서로 링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연결이 돼 있다 이랬을 때는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갱신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갱신되면 얘도 같이 갱신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죠.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워크시트와 연결된 외부 문서에 포함된 결과값의 복사본을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는 그냥 업데이트의 개념이지 이게 복사본을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본을 저장하는 기능은 외부 연결값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거지 링크 업데이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9번이 정답 4번이고요. 29번도 다소 까다로웠던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30번 가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입력된 그 차트, 도형, 그림, 워드아트, 그 다음에 클립아트, 그 괴선 등 모든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텍스트만 빠르게 출력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하는 항목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인쇄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 항목 맞습니다. 나머지 거 없죠?
간단하게 인쇄가 4번도 있네요. 인쇄 대화 상자, 인쇄 대상. 거기가 아니죠. 그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 가면 간단하게 인쇄 항목이 있어요. 3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건 또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31번 가겠습니다. 31번도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가겠습니다. RST에서 표 1과 표 2를 사용해서 그 표 3처럼 최대 실적 품명을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 중 B15셀의 함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엑셀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상품명하고 이제 지점명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대 실적에 강서, 강남, 강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대 실적, 제일 많이 이제 실적 강서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되는 거고, 강남은 얘고, 강북은 얘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으로 알맞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실판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선택했는데 수식을요 보겠습니다. 이 D-get이라는 게 뭐냐면 D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여기서 D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뜻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get이라는 거는 get이라는 거는 가져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뭐 영어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예요. get이라는 건 가져오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오냐? A2에서 DH이래요. A2에서 DH를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DH1. 테이블 1. 표 1이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요.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조건이 돼요. 조건이. 아셔야 되겠죠? B10에서 B11. 어디예요? B10에서 B11이 어딘지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죠. 강서 지점인데 강서 지점이면서 제일 최대 실적이 40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럼 얘를 찾아야 돼요. 찾는데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뭘 갖고 오냐? 첫 번째 열 필드. 얘를 여기서 갖고 오라 이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필드니까. 됐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dget 가져와라. 데이터베이스. 이게 데이터베이스 범위니까 A2에서 DH1이 여기에서 가져와라. 뭐를?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를. 근데 뭐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뭘 갖고 오느냐? 조건은 강서 지점에 406000. 그러면 칠판 좀 지우고 강서 지점 찾았어요. 그 중에서 또 하필이면 또 제일 첫 번째 거네요. 406000이에요. 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건강보험을 갖고 와라 이거예요. 여기 건강보험 갖고 와지 않습니까? 됐죠? 바로 그게 dget 함수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없지만 강남 지점 한번 볼게요. 강남 지점. 자, 여기 이제 강남 지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죠. dget 가져와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거 갖고 와라. 조건이요. C10에서 C11. C12에서 C11. 이게 아닙니까? 강남 지점에 735000. 강남 지점에 735000. 얘죠? 여 중에서 첫 번째 거니까 뭐예요? 변액보험을 가져와라. 됐죠? 변액보험. 그 다음에 얘도 갈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겠느냐라는 거죠. 강북 지점에서 495000. 얘죠? 여기서 첫 번째 거는요. 주택예금 왔지 않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칠판 지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얘도요. DA10에서 DA11.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get 함수 어렵지 않죠? 가지고 와라. 테이블에서. 근데 테이블에서 어떤 몇 번째 열, 첫 번째 거를 갖고 와라. 조건은 이거다. 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1번에 3번이 되는 거고요. 31번 같은 문제도 많이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1번 문제는요. 함수가 인덱스, 룩업, 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나오는 함수들이 바로 D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여기 지금 B10에 하나만 여기는 조건을 줬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조건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째 걸 가지고 와라.
건강보험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보험을 가져왔으니까 첫 번째 걸 갖고 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31번 같은 문제는 인덱스 함수나 룩업 함수나 매치 함수를 모르시더라도 문제 보기 형태 자체가 D함수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추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D함수, D겟 함수는 잘 몰랐지만 D함수의 공식, 맨 앞엔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필드, 열, 그 다음에 조건, 그걸 보고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자, 아무튼 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32번 가겠습니다. 아리스트에서 DA1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 수식 입력 줄에 BA1 더하기 CA1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F9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32번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인데 지금 제가 F2를 누르고요. F2 누르면 우리가 이제 수정되는 거 아시죠? 여기 BA1에서 CA1을 이렇게 범위 설정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F9를 누르겠습니다. F9를 네, 제가 지금 F9를 누르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요. 우리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화면이 멈춰버리네요. 네,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지금처럼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BA1 더하기 CA1을 범위 설정한 다음에 F9를 누르게 되면 지금 BA1하고 그죠? CA1 200, 300이 들어있죠? 이게 500으로 변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지금 F9를 딱 눌러버리니까 우리가 녹음되는 화면이 잠깐 멈춰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가 중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은 F9를 누르면 500이 나타납니다. 자, 못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좀 아쉬운데,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F9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500으로 바뀌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수식이 계산돼서 500이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엑셀에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멈춰버리네요. 우리 녹화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녹화를 중단시키는 키가 F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녹화가 중단이 잠깐 됐었어요. 제가 다시 이제 F9를 다시 눌러서 실행이 돼서 이제 그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F9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F9는 그 결과값으로, 수식을 결과값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32번의 정답 1번이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하네요. 가겠습니다. 33번. 아리시트와 같이 A1에서 A4 영역의 텍스트를 CA1에서 CA4 영역으로 나누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황영순, 그러면 이제 황, 또 이렇게 영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나누려고 할 때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실행 작업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좀 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F9 누르시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중복이 돼서 안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인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텍스트 나누기인데 지금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게 되면 그 마법사가 이렇게 떠요. 뜨는데 두 가지가 있죠.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있고 또 너비가 일정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너비가 일정함을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 여기서 하나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어주고 그죠? 뭐 여기 끊어져서 따라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음 됐죠. 그 다음에 대상은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아까 우리 CA1으로 돼 있었나요 문제에서? 그죠? 여기를 CA1으로 선택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을 누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잘 나눠졌죠. 그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그런데 지금 아까는 이제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아니거든요. 그 각 필드가 쉼표, 탭 이런 거에만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에요. 여기 누르면 바로 이 부분이죠.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기타 이거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취소하고요. 문제. 자, 작업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에서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한다. 맞죠? 맞고. 두 번째,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2단계에서 구분 기호 중 탭을 선택한다.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하고 갔을 때는 이 뭐 탭이니 뭐 이런 거 나타나지 않죠. 구분 기호로 분리됐을 때만 탭이니 세미콜론이니 쉼표니 공백이니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잘못된 거고. 세 번째, 필드의 너비를 지정하기 위해 첫 글자 다음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해 줘라. 아까 클릭해서 보여드렸었고. 그다음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서 그 대상을 그죠? 시의 완을 선택해 줬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텍스트 나누기에서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하고 넘어갔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는 구분기호로 분리됨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었을 때는 이게 나타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비가 일정함을 누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을 눌렀을 때 탭이니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죠. 자, 34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나요? 네, 34번. 다음은 엑셀의 차트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A에서 C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그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원본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무슨 키를 누르게 되면 어디 어디에 자동으로 차트가 생성되고 별도로 그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 차트는 무슨 무슨 차트이다 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4번이죠. 자, 지금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삽입에서 이제 그 뭔가를 누르는데요. 뭔가를 누르는데 원본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뭔가를 눌러요. 지금 제가 이제 F11을 누르겠습니다. F11은 키가 안 겹치겠죠, 설마? 네. F11을 딱 누르면은요. 여기 밑에 보면 차트 2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하나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차트 2로 뜨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차트 1로 뜨겠죠. 이렇게 새로운 차트 시트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세로막 대형, 묶은 세로막 대형이 생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F11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Alt키 누르고 F1을 눌러볼게요.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Alt F1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시트에 차트가 삽입이 되죠. 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현재 시트에 차트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F11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차트 시트로 갑니다.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그럼 정답은요? F11 새로운 차트 시트 묶은 세로 막대형 1번이 되겠네요. 34번이 정답 1번이고요. 직접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2012년도 9월 20일 날 시행된 이 엑셀 문제는 좀 다소 어려웠었다라는 게 그 함수 부분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할 때 지금 시간이 한 43분 정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뭐 차근차근 문제 풀이해드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엑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엑셀 화면 보고 또 제가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엑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뭐 다행히도 2013년도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좀 다소 좀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다행이긴 하지만 또 어렵게 나오더라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어려우면 뭐 나만 어렵나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또 만점 맞아서 합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35번. A1 셀의 값 TR-A-80을 B1 셀의 TR-A 그냥 80이에요. 이렇게 바꾸고자 한다. 다음 수식 중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것도 백문이 불여 일견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5번. 자, 지금 이거죠. 그 A1 셀의 TR-A-80이에요.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레이스인데 그 모든 영어 단어 앞에 알리가 들어가면 다시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위치 교환해라 라는 뜻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자 A1에 있는 어떤 값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다섯 번째에 지금 여기 보면 TR-A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다시를 그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로 바꿔라? 공백으로 바꿔라라는 거죠. 하나를 갖다가 공백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다섯 번째의 다시를 공백으로 바꿔버리 없애버리면은 TR-A 80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concatenate 컨 뭐 쉽게 컨 좀 발음 좀 뭐 좀 무식하게 가겠습니다. concatenate 그죠? 외우기 쉽게끔 뭐 스펠링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concatenate는 두 개를 합쳐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left A1에서 그러니까 A1의 그 왼쪽에서 네 개 A1 여기서 왼쪽에서 네 개는 뭐예요? TR-A까지 네 글자죠. 그 다음 mid 중간에서 잘라라. A1의 중간에서 여섯 번째에서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에서 두 개니까 80이죠. 그러면 얘는 TR다시 A가 되는 거고 얘는 D에 80이고 두 개 합치면요 TR-A 80, 80이 되겠네요. concate 합치는 거니까 됐죠? 얘도 맞고요. 그 다음 얘 가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substitute는 대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해줘라. A1에 있는 거를 이 대시를요 뭘로 공백으로 대체하라.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5가 문제입니다. 이 5가 문제예요. 얘가 다섯 번째에 있는 거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2로 했다면 결과가 맞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3번이 틀렸어요. 이해하셨나요? 5가 아니고 2로 했으면 맞는 정답이 되지만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F 눌러서 2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로 여기를 바꾸고 엔터 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쉽죠? left A1 왼쪽에서 4개 오른쪽에서 2개 합치면 뭐 TR-A80 되지 않습니까? 35번의 정답 3번이고요. 여기가 2로 되어 있으면 맞게끔 나온다라는 거. 자, 36번 가겠습니다. 36번. 다음 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금액을 D2에서 DO로 구하려고 한다. 다음 중 D2, DO 영역의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고 난 후 그 D2 셀에 입력된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이건 뭐 알고 있었죠? 자 배열 수식 한꺼번에 계산할 때 이용하는 거 36번도 직접 백문이 불여 일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지금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냥 쉽게 구하는 방법은 는 B2 곱하기 C2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BA2에서 BA5 곱하기 그 다음에 CA2에서 CA5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렇게 브레이스 중괄호가 열리는 거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정답 맞추신 거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얘를 다 더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이걸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sum이라는 건 더하다라는 거죠. product는 또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um product 함수는요. BA2에서 BA5 얘죠. BA2에서 BA5 그 다음 CA2에서 CA5 얘죠. 얘네를 갖다 곱한 다음에요. 더해주는 함수예요. sum product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얘 결과가 똑같죠? 아까 구한 다음에 다 더한 거하고 sum product로 하는 방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sum product 함수도 좀 같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6번의 정답은요? 자, 1번은 아니고 2번, 그죠? 여기는 왜 틀렸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다. B에 2에서 BAO, C에 2에서 CO를 곱해주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장 앞과 뒤에 브레이스 중괄호가 열린다. 그리고 닫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36번의 썸 프로덕트는 아까 여기서 요구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37번 가겠습니다. 네, 37번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다음 시트에서 자격증 응시자에 대한 그 과목별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그 C11셀에 입력할 배열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뭐 또 가야죠. 37번 이 문제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39번 문제도 이렇게 좀 해드렸고 37번도 해드렸고, 그죠? 많이 준비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어렵다라는 거죠. 엑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색깔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드렸어요. 지금 자격증 응시 결과인데 강성미, 이수진, 김예린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1과목만 제가 색깔 표시를 했고요. 2과목은 안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죠. 그 상당히 어렵게 수식이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요, 그 배열 수식이다라는 거 앞뒤로 중괄호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가 무슨 뜻이죠? 평균이죠. 그 다음 if는요, 만약에 뭐뭐 하면, 그 다음에 mod는요, 나머지 구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 allotof는요, row는 행이 있거든요. 행. 그럼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모르는 거 안 계시잖아요. 평균, average, if, 만약에, 그죠? 여기 만약에 얘가 평균이고 얘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모두는 나머지, 그 다음 행이거든요. 그럼 볼게요. 평균을 구하라. 만약에 나머지 행 어쩌라고요? 이해가 안 가죠. 가겠습니다. 자, 그것만 알아두세요. 평균 구하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 행, 그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제가 해드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거죠. allotw라는 거는요, allotw 가로 열고 가로 닫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행이죠. 그럼 지금 얘가 몇 행입니까? 3행이죠.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특징이 있어요. 4행이죠. 4 3 4 5 6 7 8 그죠? 그냥 allot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 allotw 명령어는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번호라고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allot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그대로 오죠. 근데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마이너스 2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 1번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예제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번호가 1, 물론 1, 2, 3, 4 그대로 입력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함수가 됐죠? 지금 여기 보면 로가 2인데 거기서 1을 뺐으니까 1이 됐죠. 자, 얘는요, 로가 3이죠? 거기서 1 빼니까 2죠.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5를 제가 여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딱 하면은요, 분명히 지금 제가 6행 5 삭제했죠. 여기 5, 번호 5 삭제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4, 5, 6, 7, 8, 9가 계속 유지되죠. 요거 삭제할게요. 바로 이때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로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번호 처리했을 때 삭제를 하면은요, 삭제를 하더라도 그 번호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함수를 쓰지 않고 이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요, 자, 이건 1, 2, 3, 4 1, 2, 1, 2, 3, 4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건 보세요, 1, 2, 5, 6 문제가 생겼죠. 이래서 로 함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또 네,
말씀해드렸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ROW예요. 로우로 했어요. 3, 4, 5, 6, 7, 8 그대로 왔어요. 행번호를. 그럼 여기는 뭐 한 겁니까? 그 행번호를 갖다가 2로 나눠요.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나머지가 3, 5, 7은 나머지가 1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짝수에는요. 4, 6, 8은요. 나머지가 0이 나오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노리는 건 뭘 노리는 거냐면요. 자, 행을 가져로, 행을, 행값을 갖고 와라. 그 행값을 갖고 온 걸 갖다가 2로 나눠줘라. 그래서 그게 1이면, 1이면 결국 뭐예요? 얘들이죠. 행이 홀수인 애들. 그죠? 3, 5, 7. 얘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게 1이냐? 물어봐요. 1인 거는 바로 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 1과목들이죠. 그것들에 대한 뭘 구하라? 만약에 그게 맞다면 평균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의 평균을 구해오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럼 만약에 이 과목을 구해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바로 여기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우리 문제는 없었지만 자, 에버리지 똑같은 거고 if 나머지 행 2로 나눠서 뭐야? 0이면 0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과목 짝수 행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면 얘의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뭐 어려운 듯 보이지만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평균을 직접 구한 걸 보여드린 거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37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볼까요? 는 에버리지 if 모드 로 C3에서 C에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뭘로 돼 있을 때 1로 돼 있을 때 평균을 구하라.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 0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은요 여기를 ROWS 4번도 ROWS로 했다라는 거죠. 아울러 여기도 틀리게 되겠죠. 자, 37번도 꽤나 좀 다소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38번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해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하죠? 부분합 선행작업 정렬해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그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가 된다. 맞고요. 세 번째, 그룹화를 위한 데이터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의 그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는 서로 다르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름차순으로 하든 내림차순으로 하든 그 결과는 같아야 되겠죠. 38번의 정답 3번이고 맞으라고 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네 번째,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지 않고 그 부분합을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되고 두 번째 작성한 부분합만이 표시된다. 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자,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9번, 40번 가겠습니다. 자, 정말 한 시간이 넘어가네요. 우리 20문제 푸는데 한 시간이라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더 스피디 있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그 이번 엑셀 문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 정도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39번 다음 중 입력 자료에 그 지정된 표시 형식에 따른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39번 마지막으로 엑셀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죠. 지금 커말 결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컨트롤 플러스 1번을 눌렀어요. 자, 컨트롤 플러스 1번 누르면 여러분들 무슨 단축키죠? 셀 서식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셀 서식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골뱅이 3개를 주니까 커말 이렇게 3개가 떴어요. 그죠? 자, 골뱅이를 3개를 주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요 커말이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1번 역시 누르고요. 요번에는 아까는 이제 문제에서는 골뱅이였지만 골뱅이 한 다음에 커말 1급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급
하려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들어가니까 1급 이렇게 눌러줘야 되고요. 그럼 뒤에 1급이 붙죠. 근데 만약에 능력, 그러면 능력 뒤에 붙죠. 그래서 골뱅이 다음에 어떤 텍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그 텍스트가 그대로 따라와요. 그게 골뱅이의 능력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냥 골뱅이 골뱅이 하면 이렇게 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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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0, 그 10, 콤마 000 점이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뭘 해놨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문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샵 바로 여기죠. 자, 지금 샵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0,000을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0,000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세 자리 주면서 콤마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0이 붙고, 그 다음에 샵,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 1이 되면서 나머지 데이터 그대로 만족할 수 있게끔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그두 번째 있는 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건왜 틀렸나 봐야 되겠죠. 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실 게 뭐냐면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0.5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50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조건은 이렇게 네모 가로로 준다는 거 아시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데 1이 더 크거나 같냐 물어봐요. 지금 0.5를 입력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럼 0.0%가 적용이 돼야 돼요, 얘가. 근데 퍼센트가 적용이 된다는 건 아까 제가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0.5에다가 곱하기 100이 되니까 50이 되면서 50%가 되면서 그죠? 여기 점 0%니까 50.0%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죠? 우리 문제 보기에는 0.5%로 왔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또얘 가겠습니다. 자, MAR-01 또 컨트롤 1번 누르고요. 자, 컨트롤 1번 누르면 지금 MMM-DD죠? 바로 이 부분. MMM 그랬으니까 여기 세 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MMM 그러면 MARCH 마치 플레임으로 나오고요. 01두 자리니까 DD. 됐죠? 그런데 우리 보기에서는 MARCH로 나와 있기 때문에 M이 3개가 아니고 4개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39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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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그죠? 2번이 정답이고, 1 그대로 만족하면서 나머지 거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0.5가 아니죠? 50%, 그죠? 50.0%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얘는 MMA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고, 39번의 정답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한 시간이 넘어갔네요. 다음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가겠습니다. 자, 서브 앤드 서브. 자,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한 게 요렇게 한 단락 끝나고 또 요렇게 한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밸리어블, 지역 변수를 어떻게 주겠냐. DIM, dimension, 이제 변수 선언하는 거죠. str, msg라는 걸 갖다가 as string, 문자열로서 선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DIM, str, msg, as string, 선언하겠습니다. 변수를, 뭐를, 얘를 스트링으로서 그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 메시지에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변수에다가. 그리고 이 변수는 스트링 변수예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 이 str msg 작업이 완료됐습니다를 메시지 박스로 뿌려줘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해석됐죠? 그 다음에 서브 outside scope, 그러면 이제 바깥 번역, 그 범위 이렇게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메시지 박스 str msg 뭐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얘하고 얘는요 따로 국밥입니다. 별도예요, 별도. 1번 str msg를 문자열 변수로 스트링으로 선언하였다. as string 맞습니다. 두 번째 변수 str msg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열을 대입시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맞고요. 세 번째 변수 str msg 내용을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에 표시한다. 바로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4번 찍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스코프의 로컬 밸리어블에서 선언된 MSG 그 STR MSG 변수가 적용돼서 MSG 박스를 이용해 대화 상자에 표시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메시지 박스 STR MSG는요. 제가 아까 얘하고 얘는 따로 국밥이라고 그랬었죠. 얘는 그 스트링으로서 디멘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용이 됐지만 얘는요 별개이기 때문에 현재 선언이 안 돼 있는 상태죠. STR MSG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 가능하다. MS 박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디멘전 STR MSG S-String 명령어도 여기서 따로 또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2012년도 9월 22일 날 시행된 스프레드시트 엑셀 기출문제 풀이해 드렸습니다. 정말 한 시간이 넘어가고 이제 한 시간 5분이 돼가네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공부하시느라고 아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어려운 문제 제가 엑셀 화면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우신 문제는 강의 자꾸 이렇게 리피트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 오늘 아까 몇 번 문제인가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F9를 딱 누르니까 우리 녹음이 멈춰가지고 결과가 안 나타났는데 그거는 우리 키가 겹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엑셀에서 직접 해보시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직접 한번 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